짠! 안녕하세요. 심뽕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고령 대가야 시장입니다. 4일, 9일 날 장이 열리고 5일 장인데, 야, 주말이 끼어 있는 날 오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시장을 찾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집을 찾아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저기 멀리 보이시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고령 대가야 시장에서 잘 보입니다. 거기 좋다. 장날에 정신 없네요. 손님 너무 많다. 저 아까 와서 계속 기다리다가. 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야,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제 겨우 앉았습니다. 뒷고기, 닭불고기. 자,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술을 안 먹고는 도저히 이 분위기에서는 안 되겠어요. 농기계 만드는 대장간이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계신 분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매니저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요즘 그 뒷고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싸고 맛있는 이미지였지만 이 고기 딱 그냥 보셔도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고기 손질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빼놓은 거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아, 딱! 고령 대가야 시장에 오시면 특히 뒷고기집들 보면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말이 낀 5일장 한번 와보세요. 왁자지껄한 사람 사는 세상, 제대로 된 사람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탄불에 굽는데 이 기름기가 있는 부위가 있다 보니까 구울 때 상당한 정성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오신 분들 보면 태우거나 그런 분이 옆 테이블 봐도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어머니가 오셔서 해주시니까 고기 때깔이 다르네. 갓김치 분량도 좋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고기 먹고 갓김치 먹으니까 딱 좋네. 아, 이거 공들여서 구운 겁니다. 100% 비계. 이쪽은 껍데기. 비계 맛있어요. 응, 비계만 한번 드셔보세요. 와. 비계 못 드시는 분들 계신데 좋은 비계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 맛있죠? 안 느끼하죠? 안 느끼하다니까. 잘 익었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음악 소리도 들리실 거예요. 앞쪽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형극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북적북적한 시장 느낌 참 좋네요. 근데 죄송한데 이 김은 어디서 나셨어요? 이 집에서 준 거예요? 아니, 원래 우리 건데. 아, 사가지고 오시는 거구나. 아, 예. 원래 그 싸서 먹으면 맛있나? 우리가 옛날 잘한 거예요. 아, 이거 잘라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나 원래 나오는 줄 알고. 돌김이네. 아, 저는 이제 쌈 싸먹을 때 이 집에서 이렇게 고기랑 싸먹는 건 줄 알고. 아, 또 없어 보이게 껄떡거렸네, 또 가서. 한번 싸먹어보자, 이거. 김에다가. 옆 테이블에서 주신 김에다가.
안 나쁜데? 그죠? 괜찮은데? 이미 좋은 거네. 자, 야, 이제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불고기. 이걸 김에 싸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와, 맛있게 익었다. 이리 와! 맛있다! 완전 부드럽다! 양념도 맛있고! 드셔보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죠? 야, 옆에 이거 테이블, 옆 테이블 드려야 되겠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닭불고기 맛있어요. 아, 이거, 이거. 김 주셨잖아요. 짠! 와, 이거 닭불고기 추천! 정말 부들부들하이! 오, 왔다, 왔다, 왔다! 야,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부추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테두리 바삭바삭하이! 진짜 바삭바삭하다. 이렇게 왁자지껄한 이런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만인지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분명히 일반 식당 가서 드시는 것보다는 편하진 않아요. 안락하고 그렇진 않은데 일반 식당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장에서 먹는 맛이라는 게. 좋다. 감자 호박 들어있고 요런 스타일. 파김치 딱 올려서. 아, 참 좋습니다. 저는 고령 대가야 시장 2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세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On a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 The warm